폴더가이스트 현상처럼 이렇게 물건이 저절로 움직여서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해서 집안의 지방염도 있을 확률이 있고. 안녕하세요. 제 10화. 층간소음이 난다며 자꾸 올라오는 아랫집.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95년 8월 22일 여성 회사원의 이서희 씨. 얼마 전 직장을 이직하고 나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나 소음이 들린다며 자꾸 올라와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민감하잖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한 시간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오, 섬찟하다.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저는 보통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없고 혼자여서 시끄럽지도 않다고 집안을 보여주어도 또 며칠 뒤면 계속 찾아오는 아랫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서희 씨는 다른 가족이 없잖아. 그리고 평소에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 근데 소리가 들린다, 쿵쿵거린다, 어쩐다 했을 때에는 나 아닌 존재가 있을 확률도 있고, 그리고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이 예민할 수도 있어. 지방령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폴더가이스트 현상처럼 이렇게 물건이 저절로 움직여서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사람이면 이 소리에 되게 청각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만 소리가 나도 나는 굉장히 고막을 찢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사 가는 거를 추구해요. 뭐 어쩌겠어. 절이 스리면 스님이 나가야지. 어떻게 그 이웃집 보고 이사 가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제일 편한 거는 내가 그냥 탑층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위, 아래 다 포함 안 되게 한 군데라도.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해서 집안에 지방염도 있을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밑에 집에 예민한 사람이 계속 들리고,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 인어뷰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들은 거야. 밑에 층은 진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곡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빨리 탈출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 올해 우리 이제 서희 씨가 29이에요. 그러니까 9수에는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환경으로, 구설십이나 어떤 논쟁의 소지가 9수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조심하는 게 낫다. 그래도 9수를 때우기 위해서 사고수나 어떤 사기나 금전적인 큰 손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층간소음이 되도록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사를 갈 예정이다. 근데 저는 혼자 있고 이렇게 떠드는 게 없는데 이러시면 이 계약 기간도 있고 내가 옮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 달라, 양보해 달라고 좋게 풀어 나가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아홉수라서 사람들하고 엮이거나 주변하고 논쟁이 있는 거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서희 씨 마음고생 좀 하시겠지만 순리대로 잘 풀어가라고 마음으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어느 정도 해소 되셨나요? 자, 올여름 시원하게 각자 건강 챙기면서 뜨거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